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매월 2일, 7일에 열리는 정선 오일장입니다. 곤드레 밥, 올챙이 국수, 콧등치기 국수까지 토속적인 강원도 음식을 한데 모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정선 오일장에는 이렇게 토종 꿀과 고사리, 한마늘 모종, 고미자, 산딸기, 실청도 있고요. 아주 맛있게 생긴 복분자주도 있었습니다. 잠시 투어 가이드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로지 후부 수주가 한 곳에서 만나 어우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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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우라지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조양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바로 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아우라지는 다람산에서 내려오는 산천과 이곳은 정선 아리랑 투어 두 번째 코스인 가리왕산 케이블카 타는 곳입니다. 케이블카를 타면 흘러나오는 노래를 유심히 잘 들어보세요. 끝없이 펼쳐지는 이 산맥들과 저 하얀 구름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더 아름답고 화사하고 깨끗합니다. 일순간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들이 사라지는 기분인데요. 자연이 주는 치유의 느낌을 한 번에 확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었다는 떼돈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 떼돈은 정선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서울이 수도가 된 조선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벌채한 목재가 한강을 따라서 서울 광나루까지 운송이 됐었는데요. 강원도 곳곳에서 수집한 목재가 모이는 길목이 바로 정선군 북면에 있는 아우라지였다고 합니다. 아우라지에서부터 떼꾼이 뗏목을 타고 한강 천리길을 내려갔는데요. 물이 들면 정선에서 서울까지 닷새, 물이 빠지면 한 달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서울을 다녀오면 떼꾼은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정선 군수 월급이 20원이던 시절 정선에서 떼 한 바닥 타고 갔다 오면 30원이라는 돈이 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떼돈은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벌써 내려갈 시간이 되었네요. 이날 투어의 마지막 코스로 아리아라리라는 뮤지컬을 관람했고요. 정선 기차역에서 태백선 고안역까지 간 다음 하이원 리조트에 있는 정선 카지노에 가서 1박을 해보겠습니다. 카지노 구경도 해보고요. 이곳은 하이원 팰리스 호텔인데요. 제가 배정받았던 방이 그랜드 호텔의 더 큰 방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카지노가 있는 곳이 바로 그랜드 호텔이고요. 저는 셔틀버스를 타고 그랜드 호텔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셔틀버스를 기다리면서 이 팰리스 호텔 외관을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낮 풍경이 매우 궁금하기 때문에 내일 해가 밝으면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이곳으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카지노가 있는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는데요. 뭔가 택시가 많은 걸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깊은 산 중에 자리 잡은 카지노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그랜드 호텔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배정받은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제 목소리가 수면 다큐 모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카지노는 아마 내일 아침이 되면 인산인해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 장면을 다 담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멀리서 촬영해 봤고요. 잠시 카지노 안에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공유해 드리고요. 내일 다시 이어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